안녕하십니까, 치우밥입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공구 측정하는 영상이에요.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공구는 아닙니다. 이게 간혹가다 한 번씩 사용하는 공구인데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보통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공구들은 이런 모양이거나 아니면 이런 모양. 혹시나 특별한 경우에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런 공구들을 사용을 합니다. 얘들은 측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그냥 Z축 찍고 X축 찍고 이렇게 하면 돼요. 그런데 의외로 이런 공구들을 사용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. 이제 댓글을 통해서 혹은 이제 개인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. 마침 이 공구를 사용해야 될 제품이 입고가 돼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일단 다른 사항들은 거두절미하고 자,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.